구독자 183만 명을 보유한 재테크 전문 유튜버 신사임당 본명 주원규 씨가 채널을 양도하고 일반인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PD 출신인 신사임당은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 온라인 쇼핑몰을 성공시킨 뒤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간은 쇼핑몰 창업 콘텐츠를 다루다 이후 재테크로 방향을 틀었는데요. 신사임당은 자신의 재테크 노하우를 아낌없이 풀어내 평범한 사람도 배우고 공부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그동안 성공한 사업가, 경제학자, 주식, 부동산 투자에 성공한 고수들을 방송에 섭외한 것도 인기 요인 중 하나였는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신사임당 유튜브 채널은 2년 만에 구독자 100만 명을 넘어섰고 19일 기준 구독자는 183만 명입니다. 수익 역시 급증했죠. PD 시절 월 168만 원을 벌던 그는 유튜버로 성공하면서 조회수로만 월 7천에서 8천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밖에 강연 등 기타 경제 활동까지 포함하면 그의 월 수익은 3억 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신사임당이 돌연 18일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신사임당 채널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부로 신사임당 채널에 대한 모든 권한은 채널을 인수하신 분께 양도가 됐다 라고 알렸죠. 이어 내일 7월 19일 진행 예정이었던 생방송은 이제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든 것이자 저의 정체성과 같았던 신사임당 채널을 떠나 이제 저 역시 유명 유튜버가 아닌 그냥 한 명의 일반인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라고 말했죠. 그는 제가 갑자기 떠났다고 혹시 비난의 글이나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이 글을 알려주시기 바란다 라면서 살면서 다시 누리기 어려운 행운을 누렸다고 생각한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겠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네티즌들은 오잉? 재밌게 잘 보고 있었는데 구독자들을 그냥 돈벌이로 봤구만. 이렇게 갑자기 떠나나? 들리는 소문엔 30억의 채널 팔았다 카더라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